상장법인 53곳이 2022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주권 상장법인 2,589곳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8곳을 제외한 2,511곳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법인은 53곳으로 전년보다 15곳 줄었고, 53곳 가운데 한정 의견은 7곳, 의견 거절은 46곳이었습니다.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2,45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 회사 수는 2020 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새 외부 감사법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 의견 비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